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꿈비입니다. 꿈비, 매수가는 13,13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정말 상반기에 힘이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7월에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후로 그 하락세가 좀 시작된 듯한데요. 오늘도 5%대 낙폭을 보이고 있어서 매수가에서 또다시 멀어진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 종목 어떻게 보유하시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꿈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시장이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비이상적인 이상한 시장이에요. 이상한 시장. 그래서 2차 전지만 움직이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흘러내리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2차 전지 광기가 멈춰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로 지금 이게 흘러갔기 때문에. 근데 이 광기가 멈춘다라는 얘기가 2차 전지가 급락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이제 고만 가든가 아니면은 잠깐 멈추면 다른 걸 땡겨 올리면서 지수를 올려야 돼요. 지수가 지금 2700도 못 가고 있는데 빨리 2700을 돌파를 하고 다른 업종들로 순환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FOMC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돌파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꾹꾹 눌러놓는 느낌인데 그래도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꿈비도 거기에 피해주예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해서 LS그룹주, SKC 오늘은 SK그룹주들도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면서 나머지들이 빠지니까 얘도 걔네들, 그러니까 포스코그룹주들을 올리기 위해서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걔네들 올리기 위해서 다른 거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거기에 당한 거죠.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오늘 5%,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지고 그저께도 많이 빠지고 했지만 억울하지만 버텨야죠. 뭐 버텼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을 하게 되면 뭐 13,000원까지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저항대 라인,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 라인이 여기거든요. 11,000원 라인까지는 반등을 빠르게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버텼다가 11,000원으로 반등을 줄 때 팔란 얘기는 아니고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때 시장이 2,700, 2,800으로 넘어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쪽 섹터, 그러니까 엔젤 산업 관련주들, 유아 교육이라든지 뭐 이쪽 저출산 관련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쪽들이 움직이는지가 좀 확인이 되면은 13,000원, 14,000원, 15,000원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뭘 그런 걸 바랍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뭐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주객이 전도됐다고. 완성차는 꼼짝도 안 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냥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음극재 이거 하나로 완성차를 넘어갔습니다. 로봇 관련주 품고 있잖아요. 저는 현대차를 자동차라 보지 않아요. 로봇 관련주로 보고 있죠. 근데 이 로봇이든 뭐든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2차 전지 물론 이제 투기 세력이 몰려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또 주식이 또 원래 또 이렇다 보니까 오케이 어쨌든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만 그래서 이쪽 애들은 좀 얘네들이 올라오기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강력하게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2차 전지 제외한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꿈비 역시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11,000원까지 올라와주면 그때 다시 상담 신청해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그 기다림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는 11만 7,2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방금 직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에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연속 적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처음 오늘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거 적자야?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적자라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적자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미 적자 대충 한 2조 9천억 정도 영업 적자를 영업 손실을 예상을 했던 건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2조 뭐 8천억 정도 나왔나? 하여튼간 비슷하게 나왔어요. 2조 9천억이나 8천억 뭐 800억인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 부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서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흔들려서 그렇지 아침에는 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그 뉴스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지금 SKC 이런 애들만 아니었으면 오늘 SK 하이닉스는 올라갔었을 것 같은데 쟤네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못 가는 겁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사주고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사네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만 너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눌리더라도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눌려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어쨌든 2차전지가 조금 쉬어야 돼요. 눌림목을 주든 2차전지가 꺾이거나 이렇게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죽질 않아요. 죽으면은 전 세계 시장 오늘 어제는 뭐 중국 시장 뭐 홍콩 시장 대만 시장 4% 5% 다 폭등했는데 뭐 우리나라만 뭐 폭락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죽으면서 코스모와 에코프로 LNF 이런 애들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걔네들이 좀 쉴 때 하이닉스라든지 저런 애들이 좀 가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보유는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